통변한 사주는 김정은의 유고가 되면 누가 그러면 북한 사회를 통제하고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김여정 사주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34살인데요. 지금 뭐 89년생이라는 논기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87년생으로 9월 26일 양력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7년생 김여정으로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구성은 정묘생 기우월 무인일 김희씨는 제가 시간은 제가 추정을 좀 했어요. 시간은 제가 추정을 했는데 아마 김희씨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일간이 시간을 몰라도 이 사주는 통변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단 일간이 좀 신약한 상황이라 제가 김희식을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자, 무토가 6월에 태어났습니다.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서 이 사주는 월지 자체가 이제 상관이 되겠죠. 상관. 자, 천간에 투간이 안 돼도 자오 모유월은 월지 자체로 격을 잡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묘목하고 유금하고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정간격이 된다면 정간으로 격을 못 잡습니다. 모유축으로 깨져가지고. 자, 그러면 이 모유축은 모유축을 해도 유금이 묘목을 쳐내기 때문에 모유축을 해도 결국은 유금이 이기기 때문에 월지 자체로 격을 잡는 것입니다. 자, 상관격이라는 격이 만들어지면 용신을 찾아야 돼요. 용신은 반드시 천간에 찾아야 됩니다. 용신은 지지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지는 고요하다 그랬어요. 응? 고전에 천간은 양이다. 양이면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동한다 그랬어요. 지지는 음이다. 음이면서 고요할 정자를 씁니다. 고요하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용신이라는 것은 쓰려고 하는 게 용신이에요. 우리 격국에서는 용신이라고도, 저는 용신으로 표현합니다만, 오리지널 이제 우리가 이 작평진전 이 책에서는 상신이라는 용어를 써요. 재상상자를 써가지고. 보좌한다. 재상.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임금 밑에 보좌한다는 의미로 상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그냥 자평진전에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격을 말하는 것이고 상신이라는 것은 용신으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고요하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아니, 일을 시키는데 움직이지도 않은 놈을 갖다가 너 일해라 하면 하겠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간에서 움직이고 양으로 움직이는 놈을 용신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용신은 반드시 천간에서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지에서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사막할 경우에 하고 지지가 방학을 형성할 때는 지지에서도 용신을 쓸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지지에 있는 용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원수다. 자, 그래서 삼간격에서는 이 삼간격은 흉격이거든요. 안 좋은 흉격인데 이 안 좋은 흉격은 눌러주고 제압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화극금을 해가지고 유금을 눌러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용신이 정화이게 용신이에요. 정화, 정인이 용신이다. 정인을 용신으로 쓴다. 자, 그래서 격은 삼간격의 성격 요인 중에 첫받도록 가장 먼저 치용하는 것이 인성을 쓰는 것입니다. 인성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간이 신약해주는 것을 도와주며 또 삼간이라는 것은 일간의 힘을 빼내기 때문에 힘을 빼는 것을 눌러주고 삼간이라는 흉한 놈을 눌러주고 또한 일간의 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개념으로 해서 삼간격에서는 인성을 용신하는 것을 가장 좋은 용신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상관폐인이라고 그랬어요. 폐인. 상관폐인. 인성을 허리에 찼다. 찼다. 그래서 찰패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관폐인이라 해서 가장 좋은 상관격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격으로 성격된 요인으로 받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유금이 격이 되고 정화가 인목에 통근하고 미토에 통근해서 정화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결국은 미토를 도와주는 개념인데 이 사주는 또 하나 더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사주에서는 이 정화가 깨지면은 그냥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 정화를 또 보호하는 용신이 또 있어. 그게 뭐냐면 이 기토예요. 그래서 인성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성을 보호해주는 이 급제가 또 용신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귀격에 들어간다. 즉 말하자면은 일평생 깨질 일이 별로 없는 사주에 들어간다. 일평생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없는 사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가 이 인성이 이제 대운을 이제 대운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운을 가지고 우선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이 경술 대운은 이때는 식신격으로 격이 바뀌어요. 식신격으로 격이 바뀌는 이때는 식신격 합격 시기입니다. 식신격에서는 인성이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시기에는 김여정이가 좀 아팠을 것이다. 빼쩍 말랐잖아요. 오빠는 막 이렇게 이런데 빼쩍 말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건강상의 문제가 좀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술 술에 술미 형살까지. 술미 형살은 금이 강해야 작용하는데 이 사주는 금왕지질인 6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경술 대운에서는 매우 건강상의 문제가 왔을 것이다. 어릴 때 안 좋은 운은요, 대체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와요. 건강상의 문제가 온다. 어릴 때 안 좋은 운은 건강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건강이 괜찮으면 공부를 안 해. 예, 공부를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아마 김여정이는 이 시기가 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시기로 저는 추정합니다. 자, 신의 대운에서는 이때는 상관격이 자, 유금이 자기 투관이 돼서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관패인 정화가 신금을 날려버렸다. 이때 아주 좋은 운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좋은 운으로 들어갑니다. 자, 임자대운 왔는데, 자, 임수가 들어오면서, 정화하고 이렇게 합을 해버렸어요. 자, 이 운은 안 좋은 운에 해당이 된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인성의 용신인데, 길격은 용신이 묶여도 상관없지만, 흉격은 용신이 묶이면 바로 그 자체가 파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수가 들어와가지고 이 용신을 묶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합이라는 것은, 합은 첫째는 묶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한다. 자, 세 번째는 생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합이라는 것은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이 묶이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인성 정화가 유금을 이 흉한 놈을 갖다가 누르고 있는 위치를 못하고 묶여버리니까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이때는 안 좋은 시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아마 자기 오빠하고 스위스 유학 시기였을 텐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은 개축대운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왔어요. 개축대운 넘어왔습니다. 자, 물론 자수가 들어와서 자묘 형사는 이때는 작용 안 해요. 왜냐하면은 자묘 형사는 수가 강해야 작용하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형사를 들어와 있거든요. 형사를 들어와 있는데 오빠 사주는 굉장히 수가 강해요. 그런데 이 사주는 수가 없어. 사주에 지장간에도 없어. 씻고 찾아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묘 형사는 자수가 묘목을 형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수가 힘이 없으면
형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형사 작용은 형은 작용 안 한다. 자, 계수가 들어왔습니다. 계수가 지금 정화를 절단내로 들어왔는데 이 계수를 누가 막아주냐면 기토가 이 급제가 계수를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화가 결국은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니까 결국은 화급금하고 상관을 계속 눌러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시기는 좀 좋은 괜찮은 시기로 봐집니다. 괜찮은 시기로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축대운으로 내려오면 유축 합을 해도 이 인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상관이 강해져도 결국은 무난히 넘어갈 것이다. 자, 갑인대운으로 살펴보면 갑인대운에서는 갑목이 들어와서 기토하고 합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시가 김이시가 아니라면 합을 할 수 있는데 급제하고 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성이 깨지지만 않으면 이 사주는 흘러가는 거예요. 인성이 깨지면 그래서 무난할 것이다. 자, 을목대도 마찬가지. 을목대는 오히려 정관이 목생화 해가지고 인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을묘, 병진 이런 운으로는 큰 문제 없이 흘러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주에서는 좀 어린 시절에 이 시절이 좀 안 좋았고 나머지 지금 임수대원 약 한 5, 6년간 이때가 자기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지금 사주 구성으로 보면은 격이 성격됐고, 그 다음에 상관의 특성은 뭐냐면 대단히 머리가 좋아요. 아주 비상하고, 그 다음에 인성을 쓰기 때문에 아주 논리정연하고, 그래서 좀 나약해 보이더라도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아래 사람을 부리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부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이 쉽사리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이 빠르고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의전을 싱가포르 회담 때도 의전을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샤프하고 날래고 순간 포착력, 순간 판단력 이런 게 굉장히 빠른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좀 나약해 보이긴 해도 아마 굉장한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대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금년 경자년은 별 무리 없이 흘러갈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김정은이가 좀 힘들지, 이 경자년은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자, 자수가 와서 묘목을 형을 하러 들어왔지만 이 자수가 힘이 없기 때문에 형살 작용은 거의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사주에서는 경금이 이제 이게 식신인데, 이사주는 세운에서는 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세운에서 격을 논하지 않는데 식신 뭐 들어와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사주는 그렇게 봐질 때 대운에서 격이 변경이 오는 것이지 세운에서는 경자년이 왔다고 해서 이사주가 식신격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식신에 도식했다 그래서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사주에서는 식신이 올라와가지고 인성한테 깨지고 나간다는 의미에서 보면 큰 틀에서는 무난한다고 볼 수 있지만 금년에는 김여정이도 엄청난 경랑에 휩쓸 것이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유금에서 신금이 투간돼 올라왔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투간이 돼서 올라와 버리면은 식신이 와도 상관이 없는데 투간이 안 된 상태에서 식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사주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김여정이가 지금 어린 나이에 지금 이 격변의 상황을 어떻게 견뎌 나갈지는 저는 최소한 궁금하기는 하지만 금년에는 좋은 운은 절대로 아니다. 형살이어서가 아니라 식신이 와서 깨지는 그런 운을 만났기 때문에
이사주는 투관이, 상관이 투관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상관이 투관이 안 됐기 때문에, 식신이 와서 깨지게 되면, 도식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양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여정이는 굉장히 금년에 어려운 면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